근데 좀안 맞다 위치가. 괜찮아. 이거 세 번 박는 거 아닙니까? 와. 아니 나무 색깔이 가려지니까 완전 달라지는데? 미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This is America.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리뷰해보려고 하죠? 블라인드? 블라인드 설치를 한번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샘을 통해서 한 20몇만 원 줬었잖아요. 이거는 8만 7천 원 정도. 왼쪽 5cm, 왼쪽 5cm, 아래쪽 10cm. 요 정도 여유를 둔 사이즈로 하래. 참고로 우드 블라인드예요. 자, 그러면은 블라인드를 리뷰하기 앞서서 먼저 리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무엇이요? 그것이 무엇이요? 뾰로롱! 그것은 바로 혹시 해머 드릴은 배보다 더 배고 위더 블라인드가 8만 원이었는데 드릴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4만 원 정도 했던 혹시 익소라는 드릴하고 코스트코에서 엄청 고민했는데 익소라는 드리면 가정용으로는 쓰기 좋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목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얘는 뭐 석재 작업까지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자, 이 부시 해머 드릴에 어울리는 노가다 잠바를 하나 입고 언박싱 드릴게요. 이게 아마 그거 같은데 우리 로동보건님께서 갖고 계시던.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었어 그분은? 아, 어 아닌가? 오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진짜 이쁘다. 로동보건님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았어. 가방에 엄청 미국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어. 맥북 사면 이런 거 붙어 있었는데 붙여놓고 있어야겠다. 120V짜리 충전이 멋이 프로페셔널. 우리 여자들이 쓰기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턱재도 뚫으려면 이 정도 무겁기는 감안해야지. 추가 액세서리인 것 같은데 이거 있으니까 약간 로동보호 같다. 나사도 있네. 지난번에 의자 리폼할 때 되게 고생했어. 이것만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생겼었는데. 아 이것만 충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카메라처럼 꽤 무거워. 아 에러. 이거는 1kg가 넘는다는 거고 배터리를 제외하는 무게가 863, 그리고 배터리가 170, 1.3 정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겠네. 포크를 1에서 2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 나사, 드릴, 임팩트 드릴 잡아. 파격이 빵빵빵 찍는 건가 봐. 파는 거 보지. 1단, 2단, 후진, 이쪽은 전진. 여기 보면은 구멍이 엄청 넓어요. 고정을 못 하겠는 거에서 얘를 조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 얘를 살짝 잡은 다음에 그지 조여지지. 키스를 끼고 이걸 조여주라고 하더라고. 다 떼면 따닥 소리 안 들게 조여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1단의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20단의 속도는 별 차이도 모르겠죠? 기아 1, 기아 2. 피스를 딱 꼽아가지고 발을 꽂아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가장 판매 순위 높은 창원 오동해라는 곳에서 라인들을 마침 제작을 했습니다. 짜라라라라라. 천장에 얘를 좀 박아야 되는데 걸 수 있는 게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하나, 안에 양쪽 두 개 이렇게 하나씩. 이 정도면 한번 박아볼까? 집에 처음으로 벽을 뚫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눈대중으로 하면 돼? 사이즈 좀 재서 줄자 좀 갖고 와볼까? 아니 뭐 가운데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안 맞다 위치가. 괜찮아 괜찮아. 당연하지. 점을 좀 찍어놓고 해야 되나? 나 같으면 연필로 할 것 같은데. 미국 가서 잘 살겠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DIY로 해버릇하면 아주 좋은 훈련이 되고 있어. 이것이 바로 trial and error.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엄청 받지 말고 잘 위치를 재서 이러다 세 번 박는 거 아닙니까? 자 가로로 양쪽에 5cm씩 더 넓은 게 보이시죠? 얘도 걸고 아 걸었다.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역시 이 BGM. 라라라라. 와 아니 나무 색깔이 가려지니까 완전 달라지는데. 완전 깔끔해졌어. 대박이다. 나무가 달라지니까. 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맞아. 좀 더 이 바깥쪽으로 설치를 해줘야 블라인드를 걸리지 않아. 이거 밑에는 넉넉하게 가려야 이 차단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블라인드의 정확한 방향은 이렇게 하면 위층에서 우리가 보이잖아. 밑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더라도 위층에서 우리가 보이잖아.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위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고 밑에서는 바로 천장이 보이고. 한 3일 정도 블라인드를 다 내린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줄게. 맞아 나네. 나는 것 같아. 진짜 예뻐. 진짜 짱 예뻐. 한 8만 원에 아 물론 드릴까지 포함하면 10만 원 더 됐지만 셀프로 블라인드 설치 성공하셨다. 이거 한 샘에서 하려면 한 25만 원 줘야 돼. 이거 진짜 나무 색깔을 가리는 게 이렇게 큰 효과를 해. 성공! 확실히 블라인드는 낮에는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블라인드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한 이 정도 되고 시꺼먼 우드를 쓰면 좀 달라져요.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셀프로 할만한데? 어느 집이든 블라인드 설치해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사장님 사업자 하나 등록하시죠. 이렇게 기술이 있어야 미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미국만 있으니까 북미로 가서도 돼. 아까 얘기해서 제가 좀 자랑할 게 있는데 제 개인 전시입니다. 새벽까지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으면서 먹었던 마리오 그리고 마리오 카트도 있습니다. 저는 마리오 매니아거든요. 나는 약간
약간 살짝 아쉬운 게 디테일이 좀 아쉬워. 손잡이가 가벼운 건 좋은데 끈샘은 여기가 다 나무로 돼 있어. 그래갖고 되게 예쁘거든. 근데 이건 약간 저렴이 느낌이 있어. 이거는 뭐 큰 차이 없는 거. 골드 블라인드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 이게 또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거 조명만 켜니까는 엄청 느낌 있어. 미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This is America. 썸네일로 써야겠다. 엘프 블라인드시고. 썸네일. 썸네일가. 엘프 블라인드시고. 요걸 사는 게 가격은 두 배지만 만족도가 거의 두 배인 것 같습니다. 그걸 훨씬 오래 잘 쓸 것 같아. 큰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사! 중국의 왕궁. 사버려! 마지막 순간에 사버려!